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돌이켜 생각하니까 약 47, 8년 전에 제가 법무사 가문에서 이제 함경 공부를 했습니다. 함경 공부를 하고 그 뒤에 법무사에 자주 왔지만도 법회는 몇 년 전에 금강경 살림했는지 그때 한번 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예, 내가 강원에 공부할 때에 그래서 함경을 공부했어요. 그때 함경 공부하고 그래 내가 이제 평소에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하면 화엄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실천해서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 경지를 실제로 내가 체득할 수 있겠느냐 이걸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는다고 그래 해놓고 학연 때는 그렇게 공부하고 또 선방에 다닐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했는데 말만 앞서고 생각만 그렇게 하고 상당히 좀 껄게 살았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약 50년 전에 배운 함경을 갖다가 이어서 강의하게 되니까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대목은 함경 가운데서도 비로자나품인데 비로자나품은 이제 함경의 교주가 비로자나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교주이신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 하면은 법신열에 우리가 청정급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스가모니불 그러죠. 그 법신열을 비로자나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광명변조라. 광명이 두루 비추어서 언제든지 안에 계시는 때가 없고 또 안에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 광명이 두루 비춘다. 그래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성품은 우리 중생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 불성자리는 원래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본래 그 자리를 확연히 깨달으신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인행시 이야기를 이제 말하는 것이 비로자나 품입니다. 비로자나 품. 그 화엄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함경을 크게 나누면 네 과목으로 하는데 첫째는 바로 믿게 하고 다음에는 바로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실천하게 하고 네 번째는 바로 정득하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이 되기를 그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말하면 신해행정이라 그런데 오늘 하는 분은 이 믿음, 올바른 믿음을 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덕을 들여서 그 부처님의 세계는 즐겁다 그런 걸 그걸 보여주고 중생으로 하여금 믿음을 내게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오늘로서 끝납니다. 육품. 그 육품은 그가 근락 생신분이라 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라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과거에 어떻게 공부했다 그런 그거를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문첩 꽃을 내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책을 갖다가 가능하면 여기에서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낯이 익지 않아서 내가 보던 책 가지고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보는 책하고 조금 내가 틀리게 읽지 몰라도 뜻은 같은 겁니다. 저때에 저 부처님이 미간에서 대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일체 선근을 발라고 시방불찰 미진수 광명으로 근속을 삼아 일체 시방국토에 주루하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응이 초보할 만하니면 그 광명이 비치면 곧 깨달음을 얻으며 모든 번뇌 망상을 없애고 모든 옥의 신망을 찢어고 장애의 산을 무너뜨리며 모든 구탁을 깨끗이 하여대 커다란 믿음을 예대하며 수성한 성근을 내며 이리 일체 모든 재난과 공포를 떠나며 일체 신심의 고뇌를 없애며 부처님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지려 일체 지혜 나가게 하느니라. 나무미타불. 여기 지금 방금 읽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걸 쓰라 때에 부처님이 미간 사이에서 광명을 낳아요. 그 광명을 놓는데 그 광명 이름이 일체 선근을 일으키게 해요. 일체 착한 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또 조금 나쁜 일을 한 수도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착한 일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옛날에 심어난 그 선근이 결과를 맺으면 그 좋은 일이 다한 거야. 그 옛날에 제가 지은 업이 나쁜 업이 드러나면 또 재난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광명이 이제 다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옛날 그 선근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중생이 조복할 만한 사람은 그 광명이 비치면 부처님 광명이 비치면 곧 이제 업장이 놓고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씌워버리고 또 모든 장애를 없애고 큰 신인을 믿고 하는 마음을 내고 수성한 성근을 이어서 일체 재난 공포를 떠나게 되고 일체 몸과 마음의 고뇌를 다 없으며 부처님을 보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일체 지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 이제 광명 얻으면 업장이 이제 다 녹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광명을 이제 받고 이제 오늘 주인공 대위광 되자.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행시에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 이름이 대위광 태자라요. 대위광 태자인데 이 대위광 태자께서 이 광명을 받고 그 마음이 깨끗해가지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륜 삼매를 정득했다. 일체 부처님의 공덕 그거 바퀴를 갖다
내가 다 이제 체득하겠다, 정리하겠다. 그럼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소원,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거는 육아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평생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도 이 광명을 하게 되면은 중생이 막 부처로 가는 길로 이제 들어선 거야.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퀴를 얻는 그런 삼매를 얻었다. 그게 또 어떤 걸 보냐면 일체 불법의 보문 다란이를 얻어서 일체 법문에 늘 법문으로 쓴 온갖 가르침 있잖아요. 다란이라는 것은 적은 글자 속에 많은 뜻을 담은 걸 다란이라 하잖아요. 우리 요즘 많이 하는 게 천수다란이 하죠. 천수다란이, 사다란이, 무슨 다란이인데 그 다란이를 갖다가 다 정격해 버렸어요. 우리는 다란이 외울 때에 저 말로만 외우고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뜻을 알려고 하면 도리어 번뇌망상만 일어나요. 그런데 왜도 다란이를 번뇌 안 하냐 하면은 짧은 문장 속에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뜻으로 번역하면은 그 많은 뜻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란이를 그대로 외우는데 이제 부처님의 광명을 다 받고 나서 이 예비강 제자께서는 그 불매 보문 다란이를 갖다가 다 정득해 버려요. 그 정득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말 뜻을 이해하는 건 뭐 말 것도 없고 자기가 그런 경지를 갖다가 실제로 체득해 버린 다음에 자기 글을 만들어 볼 때. 그리고 또 광대 방편 반야바라밀을 또 정득해. 온갖 방편을 반야바라밀을 한 거는 대지혜죠. 대지혜를 정득해. 우리가 지금 무지한 것이 왜 무지, 저 무지가 하니까 안 될 일을 자꾸 하잖아요. 그 지혜로우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0년 뒤를 보는 눈이 있으면은 지금 황무지에 가서 30년 뒤에 돈 될 때다 딱 땅 사놓으면은 30년 후에 되면 바로 부자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한 차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을 얻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뚫어가는 거야.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척박한 땅이지만도 이제 30년 뒤에는 이게 개비기 되면은 여기가 큰 부자 앞으로 수도가 이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반야바라밀은 그 정도 지혜가 아니고 나고 죽고 하는 고통을 없애는 지혜라. 이 지혜는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대지혜. 이걸 또 정득하고 또 일체 중생을 조급받는 그런 대자비심을 가졌다. 대자, 사랑. 우리가 저 남을 사랑하고 우리 대자, 대비, 대희, 대사 하잖아요. 자비, 희사라던데 이게 부처님이 갖는 사무량심이야. 이걸 이제 다 정득했어요. 그 자라는 것은 뭐냐? 대자는 중생을 사랑하는 거야. 중생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말이야. 이런 걸 또 정득하고 그 다음에 비는 중생의 아픔을 내가 아픔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뽑아준다, 없애준다 말이야. 희는 또 중생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이게 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진정한 법피선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기쁨. 또 사는 일체 집착을 버리는 거야. 사람이 집착을 못 버리면 스스로 화를 구하지 않아요. 집착을 다 버리고 나면 이 자비지사 사무량심이 하죠. 이 네 가지 무량심을 갖다가 전부 다 승치했어요. 그걸 얘기해서 일체 중생을 조각받는 큰 사랑을 정득했고 또 넓은 구름이 말이 온 세계를 시원하게 하던 그런 뜻이 중생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고통을 빼어주는 자 그런 또 그걸 정득하고
그 다음에 한량없는 공덕으로서 중생과 더불어 크게 기뻐하는 그런 걸 정득하고, 그 다음에 일체법을 깨닫는 큰 버림, 버리를 사자로 쓰는데, 이게 사실 배품입니다. 버려. 그 내 거라고 집착하니까, 그런 게 자꾸 모든 혼란이 생겨. 그래, 그걸 다 놓아버리면, 그러면 전체의 것이 돼. 그 대의대사, 그 자비희사 하는 걸 부처님의 네 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라 하잖아. 이걸 이제 다 정득했어요. 그 부처님 광명 한번 받고, 그리고 광대방편 평등장 대신통을 갖다 또 정득했어요. 큰 신통. 이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일체 신세력을 정장하는 대원을 정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하고, 이것도 내 정신력이 그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내 정신력이 약하고, 세간적인데 골몰하고, 세간적인 명예 좋아하고, 세간적인 물질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큰 믿음을 잃을 수가 없어요. 왜 가치관이 그거니까.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간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참 내 주인공을 바로 아는 거다. 대방광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거다. 이걸 이제 탁 알면은 그만큼 이제 예, 기쁜 거죠. 그래서 그 무변한 공덕을 내는 최승심이야. 그 크게 기뻐하는 거는 뭐 주택복권 붙어가지고 몇십억 돈이 들어온다. 그게 아니고, 무변 공덕을 얻을 수 있는 최성한 마음. 이게 좋아요. 그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이 정신세계는 깊이 들어가요. 그 물질에 얽매이면은, 그러면 그만큼 자기를 얽어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세 가지. 한량없는 공덕, 최성심, 대의를 정득하고, 일체법을 깨닫는 걸 대사라 그래. 일체법. 그, 놔버리면 전부가 내 건데, 그걸 내가 챙기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노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부정축제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뭐 멀쩡한 사람이 돈 조금 받아먹다가,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 몇천만 원 받아먹다가, 감옥소 가보니까 자기 직업에 떨어져 버리고, 하늘 했잖아요. 그, 진지하게 살고, 주는 월급이나 받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면 평생이 잘 보장되어 있는데, 돈 좀 받다가, 걸려들어가지고, 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을 놔버려, 이거야. 그 대사야. 그 다음에, 대방편 평등장 대신통을 정득하고, 또 믿고 아는 힘의 대원을 정득하고, 믿고 아는 거. 여기 중요하거든요. 이걸 신뢰행정이라 했잖아요. 믿고 알고, 실천하고 정득하는 이런 걸 이제 대신통을 정득하고 또 신세력을 정정하는 대원을 정득해서 또 일체지의 광명에 대한 변제문을 정득해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이 말을 잘해야 돼. 내가 며칠 전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그거 가고 싶지 않더라고. 예? 그러면 설명을 쏙 시원하게 해주니까 좀 멀어도 그러면 거기에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지. 그렇지 않고 진실하게 살면은 말 좀 잘해야 돼요. 말 좀 잘 주셔야지. 말을 잘 못하면은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해받아가지고 내가 궁지에 몰릴 수 있고 그래도 그것도 변명도 못하고 변명하면 더 취해 보이니까 에, 나 나쁘라 이다 그럼 나 나쁘니까 라고 화를 키우잖아요. 근데 억지로 또 그걸 갖다 변명하려고 하면 더 취해 보이고 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변제 말하는 제주 이것도 무시 못해요. 그 일체지 광명 변제문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위광 태자가 이와 같은 광명을 갖다가 정독하고는 부처님의 위력을 받아가지고
위치력을 받아서 널리 대중을 관찰하고 개성어를 이제 말합니다. 개성어로.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젊을 때부터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게 둔해요. 그래야 못 써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확실히 그 말로 나타내가지고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위강 대자는 다 그런 자기가 이제 즐거움을 얻었으니까 이걸 혼자 가만히 숨기고 있지 않고 참 예송으로서 말을 하는 거야. 이 세존께서, 세존 부처님이야. 부처님이 도량에 다 앉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여기 도량에 항상 계시지만도 부처님 형상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이제 부처님 자리에 조금 빌려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난 부처님의 위신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이 부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 드려야지.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거는 갑자기 보니까 뜨듬뜨듬 했지만도 지금부터는 그래 안 해요. 이 부처님 말씀을 읽으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내와 함께 한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 세존이 도량에 탁 앉으니까 청정대광명이라 아주 맑은 대광명이 거기서 쫙 나오는데 비유하자면 천개의 태양이 나와가지고 널리 흑공개를 비추는 것 같다. 이래.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조금 그렇지만도 우리가 낮에 해가 확 밝으면 온 세상이 밝게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없으면 몇십 리 밖에까지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 한 개의 태양도 그런데 천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떴다고 해보시오. 얼마나 밝겠어요. 그게 부처님 광명이 그와 같다며. 그와 같이 천 개의 태양이 떠서 공기를 비추듯이 예, 부처님의 그 청정 광명. 이거는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분이거든요. 깨달은 분으로서 그 깨끗한 마음,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지고 중생을 갖다 구제하려는 자비, 희사, 이것을 다 갖춘 이런 마음으로서 진짜 중생을 다 대하니까 천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세상을 비추는 것 같더라. 무량억천금의 도사 신의 현이라. 이 무량억천금을 지나더라 해도 이 도사는 한 번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부처님 만나는 거 소홀히 보면 안 돼요. 우리 법무사 신도님들도 한 달에 한 번씩 큰 신 만나는 걸 아주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네? 기관이 우리 귀신이 와가지고 화엄부편리가 자기가 해도 될 건데 전국에 이제 좀 이래 공부한 스님들을 초청해 가잖아요. 그래서 무양급층급의 이 도사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한 번 남았다 그랬어요. 한 번. 불금에 출세간 하니 일체소 증봉하니다. 그런 부처님이 지금 세상에 나왔으니까 일체가 다 우르르 받듭니다. 예. 이걸 이제 이 대위강 태자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 그 이제 부처님을 칭찬해. 그 칭찬하고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 칭찬할 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안 돼. 내 손들은 남을 갖다 참 칭찬해. 누가 시험을 해봤대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오. 이래놓고.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당신은 말이지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하고 당신은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고 뭐 당신은 참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선지식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짓말이라고 처음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돌핀이 막 돌고 그러더래. 조사를 하니까 뭐 얼굴에 화색이 막 들고 거짓말이라고 하고라도 칭찬해 주면 좋아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칭찬이 어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에도 부처님은 팔풍의 부동이라요. 남을 갖다가 저 남이 내를 갖다가 이롭게 하더라 해도 그것도 무심상하고 내를 손해 보이더라도 무심상하고 또 나를 갖다 헐뜯어도
그것도 무심상해. 무심이니까. 또 나를 갖다가 칭찬하더라도 그것도 무심상해. 그 내가 안 보는 데서 막 내 자랑을 막 해도 그것도 그렇거니 하고, 나를 헐뜯어도 그렇거니 하고, 또 고통이 와도 그렇거니, 또 즐거움이 와도 그렇거니, 그 무심이 뭐니 무심경계 살아. 그래도 이 우리가 법문하면 이 부처님을 칭찬해서 얘기해 지금. 그래 칭찬하면 그래도 부처님도 은근히 좋아하는 것 모양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꾸 칭찬을 해놨지. 예? 말로는 방금 말했듯이 팔풍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도 그래도 자꾸 칭찬해. 그 누구든지 만나면 가능하면 칭찬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수님 보면 묘미 변색안이라. 이 부처님 말씀을 묘음이라, 미묘한 음성이라 그래. 이 부처님은 도가에서 가지고 이것을 차차하면, 신심이 지극한 사람이면 차차히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든다는 거야. 그 복리여. 널리 들어요. 그 묘음이 이 세간에 해가지고, 그 요즘은 그 확실하죠. 요즘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하면 전국에 다 듣잖아요. 중계방송만 하면은 뭐 온 세계로 다 퍼지 나가잖아요. 또 텔레비 나오면 얼굴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음이, 이 미묘한 음성이 세간에 해가지고 듣는 자가 다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 부처님은 그걸 타고났어요. 우리도 그걸 타고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음성이 좋아지도록 그것도 발언해야 돼요. 음성이 좋으면 그것도 한번 봐요. 내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좀 활동한 사람들이 음성이 좋더라고. 듣는 자가 다 기뻐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 부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기뻐한데, 수제 중생을 하여 찬탕불공덕이라. 모든 중생의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더라. 부처님이 그 광명을 찬하는 걸 보고, 각각 말이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 뭐 세계 각지에서 다 자기 말로서, 또 자기 말하는 방법으로서 다 찬탄하더라. 세존의 광명이 비치는 바에 중생이 다 알랐대. 부처님 광명만 받으면 고마 편안해요. 그 기도 열심히 하면 부처님 광명을 만날 수 있잖아요. 위고의 멸제, 심생되어 하니라. 고통이 있는 사람은 다 그 고통이 다 없어져요. 부처님 광명을 받으면. 그 부처님 광명 받으면 고통이 없어지고, 마음에서 환희심이 난다대요, 환희. 그래서 우리가, 예, 부처님 칭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도장 출명하니 기음이 극심은이라. 이 도량에서 부처님이 미묘한 음성으로 법문을 쓰니까, 부처님은 사변팔을 한다고 했어요. 아주 변제가 뛰어나고, 또 음성도 중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성을 내신다 그래요. 그래, 그 음성이 극히 깊고 심하더라. 깊은 뜻을 담고 있고, 또 멀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능멸 중생고와 자시 불실력이라. 또 부처님 말씀 그 들으면은 중생의 고통을 다 멸하고, 예, 다 멸하게 되니 이것이 부처님의 실력이다. 그래, 부처님 말씀을 자꾸 외우면 그게 뭐 주문이라고 하네. 일체가 함공경 심생대하니라. 일체가 다 공경해가지고 마음에서 큰 환희심을 해요. 부처님 말씀 듣고는. 그리고 공지에 세존전하여 천망의 법왕이라다. 함께 세존 앞에 있으면서 이 법왕을 우르르 본다. 자, 그거 이제 이 대위경 태자가 그 부처님의 광명을 다 읽고, 아까 말한 열 가지 그 심심한 법을 갖다가 통달하고 나서는 그 기쁨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대위경 태자가 이 개송을 쓸 때 불실력으로서 그 소리가 성음세계에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이 성음세계라는 건
엄청 큰 세계거든요. 그 세계에 그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 퍼졌다 이거야. 그럼 요즘 뭐 그거 이해하기 쉽잖아요. 라디오 채널을 마찬가지면 다 전국적으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와 같아. 대미강 태자가 이 개성을 설할 때 불실력으로서 그 소리가 널리 성음세계에 두루했다. 이 그때 대미강 태자가 있는 세계가 이름이 성음세계라요. 희견 선혜왕이 이 개성을 듣고, 희견 선혜왕은 이 대미덕 태자의 부왕이 아버지, 아버지 왕이라요. 그 대미강 태자의 아버지야.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는 정치하고 있으니까 저 중앙청에 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중앙 요즘 우리나라도 뭐 청와대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이게 이제 대미강 태자는 부처님 만나가 법문을 듣고 저 이런 개성을 설하는데 그 소리가 그 궁에 일 보다가도 듣고는 환희심이 나가지고 마음에 막 큰 환희심이 나가지고 모든 왕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이 대왕이니까 작은 왕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왕자들 또 대신들 부녀들 그 아들 딸 전부 다 데리고 대신들도 다 데리고 이 부처님이 그것을 찾아뵙자 이래가지고 이제 법문을 청하게 되죠. 그때 일체 공덕 성숨이 일체 공덕 수미 성음불께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기 위한 연구로 중해 도량 중에서 널리 일체 삼세불 자제법 수달을 세다. 수달은 경쟁이야. 그, 지금, 널리 일체 삼세불을 모집하는 그 자제한 법, 이걸 설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법은 세계의 미진수 수다로서 검성 권속을 삼아 모든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다 이익을 얻게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체 삼세 부처님을 이제 다 모아 소집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자제법,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런 경전을 갖다가 설했는데 이 경전은 세계의 미진수 수많은 경전을 갖다가 권속으로 삼는다. 그래 우리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 화엄법회 합니까? 화엄경 하면 화엄경의 권속이 많아요. 화엄경도 화엄경에 이제 화엄경 자체도 60권 화엄경이 있고, 저, 80권 화엄경이 있고, 40권 화엄경이 있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권속되는 경전이, 뭐, 도사경도 있고, 십지경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열애흥행경, 뭐, 여러 경전이 있어요. 그런 경전으로서 권속을 삼았다. 수 중생 심하여 신령 해기기라 그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지고 그런 모든 경전들이 다 중생들을 다 이태하는 그런 경전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1부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첫째 부처님, 일체 공덕 수미성 부처님의 열반에 들고 나서는 바람밀 선한 장왕부를 갖다가 또 모셨어요. 대위강 태자가 모시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바람밀 선한 장왕부이 임멸할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제3열에 최초 공덕해 보살이 출현할 때에 그때 이제 이 저 또 법문을 듣고 이 제사 부처님이 출연할 때는 이분이 돌아가요. 대위강 태자가 그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있다가 제사 부처님 나올 때 왕으로 있다가
제사 부처님 출연할 무렵에는 대비강 태자가 이제 저 여기서 열반에 들어가지고 저 하늘나라 그 도리천궁 그 도리천궁에 태어나요. 그 거기에서는 예, 제사절 이름은 열의 명칭 보문 연화안당불이 출연했을 때에 대위강이 임멸하고 수민산상, 수민산상 그런 건 도리천입니다. 도리천, 적정보궁 천성 중에 태어나가지고 대천왕이 되어가지고 이름을 이구복덕당이라고 했다. 모든 하늘 대중과 함께 부처님 처소에 와서, 그리고 하늘에 살면서 부처님 법문한다 하니까 법문들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거야. 내려와가지고, 예. 그, 저 꽃비를 내리고, 그래, 그것을 공양을 했다. 그러니까, 저 부처님이 늘 대방편 변조 수다를 설해가지고, 또, 저, 이 대위강 태자의 법을 갖다가 더 높게 했다. 이런, 이제, 비로자나불의 일행시 이야기입니다. 비로자나불이 수행할 때, 이렇게, 네 분의 부처님을 갖다가 공양 올리고, 성사 공양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경에 비로자나불에 쭉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위강 태자가 그렇게 왕, 태자에 있고 또 왕이 돼가지고, 그래, 정치한데도 바쁠까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항시 정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고 또 왕이면서 이제 법문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역사상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달마 대사 같은 사람도 왕이면서 법문을 했어요. 그럼 달마 대사가 저 요한이란 달마라는 그 달마 대수도 원래 왕자라요. 왕자라서 그렇게 했고 저 왕 양무제가 왕이면서 법문을 잘했어요. 양도 그렇게 했고 일본의 성덕 태자도 태자이면서 예 법문을 잘했어요. 그 양무제가 쓰려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뭐 그랬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비록 정치를 하고 세간에 또 각각 직업을 갖고 이래 하더라도 그걸 하면서 불법을 닦아요. 그렇게 하면은 더 이제 힘이 더 생긴다고 면에서는 그래서 이 그런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대위강 태자가 부처님이 되었는데 부처님이 돼가지고는 철두철미하게 그 도를 바로 봤기 때문에 진리를 갖다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서도 비로자나 부처님이 근본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이 그래서 이 화엄경의 교주는 이 비로자나 불이라 이래 비로자나 불 그리고 우리가 화엄경이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60권 화엄경에서는 교주를 노사나 불이라 그래. 그 청정법신 노사나불, 원만보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우리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제 화엄경 전체로 볼 때는 교주는 비로자나불이고 노사나불이고 또 현재 우리 앞에 나타나서 설법하시는 분은 또 서가모니불, 알고 있잖아요. 서가모니불, 이래 하지만도 사실은 삼불이 다 하나라. 그 도를 깨달은 면에서 보면은 법신불이고 또 많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된 거라고 보면은 보신불이고 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가지고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나서 중생 앞에 나타난 거는 이제 화신불이라는데 공덕으로 된 거는 보신불이라 하고 중생 앞에 나타난 거는 화신불이라는데 사실은 그 삼신이 일체라는 거야. 삼신이 하나라요. 딴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깨달은 걸 보면은 비로자나불이고 깨달은 내용을 보면
그 깨달음이 하나씩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많은 공덕을 쌓아가지고 된 거로 보면은 보신불이고 그게 중생 앞에 나타날 때에는 이제 화신불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별할 때에는 이제 삼신불로 얘기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하는데 그럼 비로자나불을 우리가 신앙사는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은 저 부처님이 맞이 올릴 때에 대례참이 있어요. 대례참 크게 법회를 해가지고 크게 맞이 올릴 때는 예, 어떻게 하나 하면은 저 한번 합장해 보죠. 내가 이렇게 이 인물 쭉 해가지고 지심령의 공양 초명한 정기향종 맹기우 사제토 천사임은 농도강태의유시 일무 안밤남항 감대교의주의 청정법신 비로하잖아볼 선창이 그렇게 하면 전체 대중이 여실체제불 그러면서 목탁을 당당 치가지고 에? 그거 지라자네요. 그거 들어봤죠? 이제 호흡 한 번씩 해요. 나는 옛날에 보리하면서 기도를 한 3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내가 부전자리를 못 하면 되거든. 제가 그런 거 안 하지만도 제가 가서 듣는 거는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명이라 그런 거는 그 술지거기 있잖아요. 술지거기 속에 그게 조금만 시간이 가면 거기서 버리지가 생겨요. 그 우리 육안으로 보일라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 눈이라고 하면 얼마나 작겠어요. 초명 벌레의 눈 위에 참, 이제, 거대한 나라를 건설했다, 이거야.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법신 설명하려고 이야기인 거야.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옥백제우 차제투라, 거기에 탁, 조언을 입은 그 제우가 차제라 와서 그 문안들이를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자가 그 동원, 정찬제 동원에 나가서 자기 그 국토의 광활함을 논할 적에, 저 태허, 태허는 저 허공 아닙니까? 허공은 끝도 없잖아요. 그 태허도 마치 하나의 거품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 초명의 눈썹 위에 세운 나라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태허공도 그 초명의 눈 위에 세운 나라에 비유하면은 한 게 거품에 불과하다. 뭐 말을 거꾸로 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모양 있는 거는 다 그런 이 모양 없는 근본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 법신의 관관함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저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예? 그 사람의 근본 마음자리에 가면은 이 태허를, 허공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그 광활한 세계가 있다 이거야. 그럼 나는 이제 바닷가에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배 타고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배문비를 하면서도 배 타고 나가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참선방에 앉아 보니까 망상하면 잠자는 거야. 자다가 깨면은 망상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앉으잖아요. 그래 이제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끝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시멸해요. 그런데 이게 무심 상태에 되면은 큰 강한 바다가 한계의 바다예요. 적시는 성질이다. 물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적시는 성질인데 거기에서 내락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거품이 일어났을 때 각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거품은 여러 수억 수조 헤아릴 수가 없지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은 다 한계의 바닷물이에요. 한계의 바닷물인데 이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일어나니까 천만 억개로 막 대립이 되는 거야. 인생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망상을 다 내고 법신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방금 말했듯이 이 초명이 눈썹 위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광활한 국토가 있는 거야. 에? 그런데 이 내 것이다고 탐탁하니까 한 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그 물거품이 내가 저 배 타고 가면서 딱 보니까 존속하는 시간이 3초가 안 돼. 금방 사라져. 일어났다가 물이 쫙 부딪혀가 쫙 부딪히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내에 집착하면은 찰나야 짧은 시간에 살고 짧은 시간에 거기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 어쩌고 했는데 그 결국은 다 찰나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 불생불멸은 우리 마음자를 정득하면 이거는 그거를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함돌이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시간 다 됐어요. 시간 얼마 남았어요? 다리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몇 분 돼야 이제. 이제 우리 배우하면 이거 같다. 옛날 스님이 거기서 비구니 스님이 여러분께 소개를 그래. 온산중의 고불 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몸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수와 풍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수상형식하는 정신작용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이제 온이라 그래. 이게 우리 형사의 근본이에요. 이게. 근데 온산중에 예법당이 있어. 예법당이 그 온산을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온산중 고불당에 비로주야 방광명이라 거기에서 비로자나 부친이 법신불이 밤이나 낮이나 광명을 쫙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갖다가 현실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그 화엄돌이는 이 현실을 바로 보면 이 세계가 바로 화장세계라는 거야. 내가 화장세계는 굉장히 큰 세계고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사실은 이 사바세계도 화장세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화장세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20층으로 설명한데 13층에 있는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예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묻혀도 내 몸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온으로 된 산중 그런 거는 내 몸뚱이 안에 예법당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비로 있잖아 부처님이 밤이나 낮이나 그것을 광명을 쫙 놓고 있다. 만약에 이곳에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점도 아닌 줄 알면 곧 화엄이 시방에 두루하다. 같은 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 같은 경계는 안 갔지만도 그렇다고 내 몸이나 부처님 몸이나 둘이 아니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그래 믿으면 우리가 이 세계가 바로 화장세계라. 그래서 두두이 비로요 물물이 화장이라 들어봤죠. 다 사람마다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불성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물물이 다 화장세계더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 그런 거는 보면 오직 마음이라 이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 굴러가요. 이거 이 우리 마음이요 1찰나간에 900분 생멸한다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뭐 내 마음 나와 같이 알아주는 사람은 경상도 거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이래 하죠. 그거 손 거짓말이에요. 그 바람말 한 사람도 있긴 있어. 노래도 들어보면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 아, 저 사람 뭐란 말 하는구나. 아,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지? 그 지금 내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요. 그 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약간 사기성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정상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망경을 따라 다 굴러가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 자세인 거야. 전처 신령이라 굴러가는 마다 반응이 거룩한 도리가 있다 이거야. 그 내 마음이 경계 따라서 변해들어 해도 근본 양심은 잃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근본 우리가 부처법자리 지키는 거 염불한 사람은 염불한 마음, 참선한 사람은 화두드는 마음 요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 굴러가는 것마다 다 그 거룩한 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료 인덕성하면 무의역 무라 그 흐름을 따라서
그거 이제 내 성품을 알면은 그 기뻐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쁨도 잠깐이고 슬픔도 잠깐이고 모든 거는 다 지나가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지금 내가 뭐 좋아 죽겠는데 뭐 삼칸집이 무너져도 그 기분만 좋으면 띵까띵까 하지만도 그것도 조금 있으면 잔치파하고 나면 허전해요. 그렇잖아요. 그 지금도 내가 다 이렇게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지구멍이 돼 뱃들 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그거에서 그게 동의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도리를 탁 깨달으면 청주의 명문성이요 가나의 오색공이라 탁 새 소리를 듣고도 이 듣는 성품을 밝힌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리를 따라가면은 내 마음이 하루 종일 밖으로 놀아. 그런데 그걸 딱 돌려가지고 듣는 이 성품이 무엇인가 하고 반주해 본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이제 반문문성이라 묻는 성품을 도리어 듣는다. 이 능경에서 이제 25가지 원통을 얘기하는데 사바세 중생에게 가장 바른 수행법, 가장 하기 쉬운 수행법이 우리가 늘 듣잖아요. 듣는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듣는 성품을 갖다가 반조해가지고 깨달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소리를 듣고도 이 듣는 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밝힐 수 있고 또 가나의 오색공이라 다 이래 꽃을 보고 꽃을 보고도 이 색이 공한 줄 알아요. 그 도가 뭐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그걸 모르냐? 너무 가까워서 모른다 그랬어요. 너무 가까워서. 응? 그 도라는 건 이상 있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멀리서 도를 찾지 말고 항시 자기 마음을 되돌려보고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또 우리 같은 법무사 신도들끼리 또 화목하게 잘 지내고 또 같은 불자들끼리 서로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될 수 있으면 싸움하지 말고 예? 남북통일도 평화적으로 좀 통일을 하도록 하고 맨날 핵이나 쏘고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 인연공덕으로 다 모두 다 성불하길 바랍니다. 성불하시길 바랍니다.